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권성모 통장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It is late at night. 오케이. 이런 애보고 뭐라고 그랬는데요? 빈틈 쉬어요. 네. 그것은 늦었다. 그냥 늦었습니다. 밤에 네.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잠깐만요. 글씨를 조금 줄입시다. 네. A man works. A man walks. Very slowly. Very slowly.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오케이. Walk의 뜻은? 걷다요. 근데 지금 뭐 들어있는 형태? 오케이, 그 이유는 어맨은 한 명이었죠? 하면 희가 되기 때문에 돈 남자 한 명이죠. 도어즈가 들어있는 형태.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안만 길어봤자 하기 시작하네요. 지금부터. 네. He looks like normal person. He looks like normal person. 뭔가가 틀렸죠? 예. 오케이, he looks like person에서 뭔가 한 군데 틀렸는데요? 아! 알겠어요. 뭔데요?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이요. 어이구야, 잘 아시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예. 잘 고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normal person. 이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사람? 이것까지 합치면 어떤... 이렇게 네. 하면 아니지. 이렇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떤 사람 되겠지? 네. 나는 이거만 궁금한데요. 하나의 평범한 사람. 왜? 왜 부인이 그랬더니 평범한 사람 아니야? 한 명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묻고 답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 무엇처럼 뭐. 보이니?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He looks like? What does he look like? 이제는 할 때 됐는데 드디어 하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라고 물어봤더니 He looks like normal, normal person.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he is a little strange. He's a little strange. A little의 뜻은? 조금 약간 무슨시? 어찌시죠? 아, 어찌시요? 아. 어찌 어떤 약간 이상한 아, 네. 어찌 이상하다고? 아, 어찌 약간 약간 이상하다고요. Strange는 무슨 시? 이상한 어떤 시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어찌 어떤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됐네요. 네.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He has a pale face. 오케이, 그 다음 He has blood in his body.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게 되는 거 맞나요?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He have in his bod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네.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in his body? What does he have in his body? 라고 물어봤더니 He has blood in his body. He has blood in his body.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eart doesn't beat
오케이, his heart. 한번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그의 심장 무엇이요? 여섯 가지 질문 말고. 아마 길어봤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뛴다였으면 it beat. It beat. 뭐 들어 있어요 지금? Does요. Beat의 뜻이 뭐예요? 뛰다요. 하다시죠. 네. 뛰지 않는다니까 doesn't beat이고요. 네. 얘는 무슨 격이죠? 그의 소유격이요.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래서 also. Also. He doesn't breathe. Like a 인간이니까 human. Human. He doesn't breathe like a breathe. Like a human. Human. 그러니까? 네. Okay. Breathe의 뜻이 뭐예요? Breathe요. 뛰다요. 아, 그럼 beat는 뭐예요? 아니야, breathe요. 숨 쉬다요. 하다 쉬죠. 네, 그가 네. 숨 쉰다는 뭐예요? He breathes. He breathes겠죠. Does가 들어있어. A 빠졌네. Doesn't breathe 하면 숨 쉬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이 되는데 저것으로 해야 돼요. 예. Yeah. That's not all. That's not all. 그게 다가 아니에요. That's not all.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은 뭐가 다가 아니란 말이죠? 더 있다. 오케이. 이상한 점 첫 번째. 네. His heart doesn't beat.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상한 네. 점 두 번째 또한 그 숨 쉬지 않는다. 숨도 쉬지 않는다. 근데 네. 그러한 점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점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ok for가 찾던데 look for가 아니고 looks for인 이유가 뭐죠? 저거 생략돼 있다고 앞에 he가 뭐가 생략됐죠? he요 he가 하는 행동 두 가지를 and로 연결했죠. 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돌아다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찾다.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 들어있는 거야지.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런 네. 거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bites their skin. Bites their skin. 오케이, 계속해서 Then He eats their brains and flesh. 오케이, 그래서 brain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살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s he a ghost or a vampire? Is he a ghost or a vampire? 됐습니까? 네. No, he is a zombie. He is a zombie. 오케이, 그 다음에 살다 is not alive. Alive, alive 맞고.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다이의 뜻은 죽다요. 그러니까 예. He가 alive의 뜻은 살아있는요. 오케이. 이제 척함 척이네요. 네. 역시. So the nickname of zombies is Walking Dead. The Walking. 뭐 워킹 데드 해도 뭐 크게 상관없네. 오케이, 나 닉네임 of zombies. zombies 안만 길어봤자 좀비의 네? zombies 안만 길어봤자 zombies
좀비 준대요. 좀비즈요? 데이요. 목적격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는 데이가 아니고 it 목적격이라 했는데요. 아, him. 아. The nickname of them. 그들의 별명. The nickname of them. 한번 길어봤자 별명. 좀비 별명. 그거. 그래서 the nickname of 네. zombies. 한번 길어봤자 it이요. 그러니까 it 뒤에 be 동사는 is. is가 올린다 네. 했습니다. 예. 오케이. 어, 됐어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 20분씩 걸리는 거 10분만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동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